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야, 정경화하고 내가 와이프라는 거니까 하는 거딱 이거 완전히 틀리구나. 그러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뭐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가 막힌 이거 뭐 센세이셔널 스타를 생각했던 거하고 결혼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와이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터득하는데 딱 앉아서 너무 기절해갖고 딱 앉아서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지 되지? 아,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독립적으로 내 주장만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싱귤러 내 자신 타협적으로 나가야지 되겠구나. 남편 말을 딱 듣고 이걸 잘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되겠구나. 그게 첫 걸음이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해요? 아무한테 말을 못하지. 어떻게 그렇게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그렇게 기가 막힌 커리어를 갖고 이제는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해서 애를 저렇게 또 둘을 낳고 저렇게 잘 사냐. 근데 그때야말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뒤에서선 꽁꽁 써서 너무 울었지만 이걸 어떻게 지켜주냐. 내 현실은 이게 내가 하지 못하기 힘든데.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제 결국 응원을 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그 연주도 줄이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애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영국을 나왔습니다. 9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애들을 거기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참 성장할 때는 연주 활동을 양을 조금 줄이신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확확 줄였어요. 줄이시고. 점점점점 줄이다 나중에 한 2, 40, 80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애들 기를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 하니까 사내 애들이 사춘기 들어가고 뭐 하여간 굉장히 힘드니까 그래서 의논을 하러 가고 내 자신도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공간을 가져라. 스페이스, you need a 스페이스. 그래서 그때 처음 들은 단어예요. 스페이스를 어떻게 네 스페이스도 갖고 애들 스페이스 줘라.